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타입 넓은 아파트 구조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총 1개동 26세대 14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은 69제곱 타입으로 실평수 28평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구조가 잘 나와서 그런지 32평형 아파트 구조처럼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분양가는 4억 중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3도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모두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총 4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천역 1호선과 춘희역 7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자녀가 있는 세대분들 같은 경우 부천중앙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가 도보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통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와 주시면요, 좌측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공간이 굉장히 넓게 깊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엄청 깊네요. 네, 엄청 깊고 여기 이제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도 있게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틈파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또 중요한 점이 거실하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생활 보호조차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일괄소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입구에 중문 또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우선 사이즈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엄청 넓은데요? 네, 사이즈 같은 경우에 여기 거리가 4350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 무드등과 매립등 그리고 라인 조명 등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도 높아 보이고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또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뷰가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채광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지금 보이시는 벽면 같은 경우는 이제 TV 자리인데요. 우선 벽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75인치, 80인치 충분히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KCC 이중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를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슈퍼 같은 경우 4인용까지 충분히 두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 주방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우선 천장을 봐주시면 라인 등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식탁 자리가 나와 있는데 4인용 식탁 두고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자형 주방인데 이쪽 특이하게 TV를 보시면서 설거지라든지 용무를 보실 수 있게 싱크볼이 굉장히 사각형으로 넓고 깊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정수기 같은 거 올려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1구와 하이라이트 2구가 있는 하이브리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또한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 공간을 조리대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광파 오븐 또한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공간 같은 경우에 냉장고 자리입니다. 여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주시면 세탁기, 건조기가 이쪽 공간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수도까지 다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나올 예정인데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은 다른 쪽에다가 워시타워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주방 베란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주방 베란다인데 공간이 굉장히 넓게 쓸모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주방 용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수납장을 짜셔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이쪽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를 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베란다가 총 두 개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원하시는 쪽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안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3600에 3500으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 강마루 그리고 실크 벽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LED 조명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굉장히 채광이 좀 잘 들어오지 않나요? 아, 채광이 되게 좋은데요? 네, 채광이 굉장히 좋게 양창으로 해서 창 또한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어오고 환기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부부욕실 가시기 전 파우더룸인데요, 이쪽 이제 화장대로 이용을 하시기 굉장히 좋고, 이쪽 공간 또한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 공간은 조금 협소한데 그래도 뭐 좌변기, 세면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용무를 보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리기 전에 여기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2500에 4250으로 굉장히 좀 길게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엄청 기네요. 여기는 자녀들의 공부방 침실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 또한 막힘없이 굉장히 창도 크고 해도 잘 들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실크 벽지, 강마루, 그리고 LED 조명,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2850에 2850으로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좀 쓸모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실크 벽지, LED 조명, 그리고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그리고 세 번째 방에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세대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춰주시면 수전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로 올려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도 앞에 보시면 막힘이 전혀 없는, 시공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환기 또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메인 욕실의 욕조 공간입니다. 저는 욕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욕조가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선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좌변기까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샤워기까지 수납장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다른 곳보다 실제로 보고 느끼셔야지 아, 이거 정말 구조가 잘 나왔구나, 크게 잘 나왔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가 진행하는 세대가 있으니까요, 저희 우측 상담 대표번호 연락을 꼭 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